자, 오늘은 마사지실 창업에 관한 첫 번째 시간인데요. 우선은 인프라가 잘 형성이 되어 있어야지 뭘든 할 수가 있겠죠. 우선 첫 번째 인프라는 타월과 마사지 시트, 그 다음에 마사지 침대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인프라가 형성이 되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마사지 교육이겠죠. 마사지 교육이라는 것은 제가 이제 팀에 올리고 있으니까요. 참고를 해보시고요. 오늘은 이 침대와 타월에 관한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우선 이 타월은요,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. 그 타월도 잘 골라야 됩니다. 아니에요. 예를 들어서 저는 처음에 잘 타올을 탈줄 몰라가지고 동대문에 가서 타올을 샀는데 이 털이 빠지는 털이 있습니다. 한번 세탁하면은 이게 털이 다 빠져가지고 다른 것까지 다 버리는 그런 타올이 있어요. 그러니까 그거는 처음에는 구분을 잘 못하겠는데 나중에 한번 그 사보니까 알겠어요. 만져보면 이 털이 이 촘촘히 박혀있는 게 있고 무슨 솜처럼 이렇게 부실부실한 게 있어요. 그런 거 절대로 사면 안 됩니다. 그 다음에 이 타올은 이런 타올이 있고 이런 타올이 있는데 지금 이런 타올은 쓰면 안 되고 이런 타올을 써야 됩니다. 이 타올은 뭐냐? 집에서 쓰는 타올이에요. 이거는 이제 두꺼운 거죠. 이것보다 한 3분의 1이 얇아요. 그러니까 이거는 가장 얇은 타올입니다. 근데 왜 이런 얇은 타올을 구해야 되느냐? 손님이 이거 한번 딱 쓰고 빨아야 되는 거잖아요. 집에서 쓰는 타올이니까 한번 쓰고 빨질 않잖아요. 몇 번 쓰고 빠르니까 두꺼워도 상관없는데 이 손님이 쓰는 걸 한번 쓰고 또 쓸 수가 있습니까? 그렇지 못하죠. 그렇기 때문에 가장 얇은 거를 써야 됩니다. 또 이걸 닦는 데만 쓰는 게 아니에요.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이 얼굴 이 다치는 데도 쓰고 여러 군데로 쓰이는데 한번 쓰고 다 세탁을 하려면 이런 걸로는 감당이 안 됩니다. 그 마사지 전문 샵이 있습니다. 마사지 용품만 파는 전문 샵이 있어요. 뭐 동대문이나 이런 데서 아마 팔지는 모르겠어요. 팔기도 할 거예요 아마. 네. 빨고 나면은 대줘야 됩니다. 이렇게 막 쌓아놓고 이렇게 손님을 받을 수는 없겠죠. 이걸 이렇게 접어가지고 쌓아놔야 됩니다. 반 접고 끝머리 맞춰서 다시 한번 반 접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쌓아줘야 됩니다. 색깔은 이렇게 흰색이 있고요. 그 다음에 검정색이 있는데 검정색은 아무래도 때가 덜 타니까 이 샤워할 때는 이걸로 쓰고 이거는 뭐냐면은 손님 얼굴 이렇게 받쳐줄게 쓰는 겁니다. 얼굴 받쳐주는 걸 검은색 타올을 쓰면 좀 불안한 느낌이 들겠죠. 저게 과연 깨끗한 것인지. 흰색이 딱 있으면 안심이 되잖아요. 아, 깨끗하구나.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타올 이 여기 말하자면 이렇게 덮어주는 타올입니다. 이렇게 이 베드 위에 덮어주는 타올이에요. 마찬가지로 가장 얇은 걸로 면천으로 구입을 해서 이 끝에는 오바로크 할 필요가 없어요. 예. 끝에는 풀리지가 않게 박음질이 돼서 나오고 박음질인지 하여튼 끝이 안 풀리게 다 돼 있어요. 안 풀리게 돼 있는데 이쪽 끝은 오바로크를 해줘야 됩니다. 그게 안 풀리겠죠. 예, 개는 방법은 역시 이것도 이렇게 개줘야 되죠. 그냥 이렇게 막 쌓으면 안 됩니다. 반을 접고